그러면 수학 교육에서 어떻게 융합과 창의력, 사고력,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의력과 상상력, 융합, 수학, 수학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? 자, 약간 긴장 풀고요.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자, 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만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. 자, 함께 볼게요. 자, 제가 지금 숫자들을 몇 개를 나열해 놨습니다. 이 수들을 가지고요.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수들을 분류하시면 됩니다. 뭐라도 한 개? 아니에요.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. 2, 3, 4, 6. 자, 고백하자면요. 이 수들은 제가 그냥 막 두드린 거예요. 2, 3, 4. 너무 패턴이 지루하지? 6, 9, 13 이렇게 해서 나열한 수들일 뿐입니다. 이 수들을 무슨 기준으로? 홀수와 짝수,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분류법입니다. 한 자리 수와 두 자리 수 분위기 좋고요. 그다음에 5학년쯤 됐다 싶으면 소수와 그렇죠 아닌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을 감히 논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. 조금만 더 가볼게요.